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주세요, 외삼촌. 그래, 전수야. 안단태 변호사가 준표 형인 것 같아요. 뭐야? 안단태가 준표라고? 유전자 검사 의뢰해뒀어요. 결과 나와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엔 거의 확실해요. 안단태가 준표란 말이지? 유전자 검사에서 안단태 변호사가 준표형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말이죠, 외삼촌. 어머니, 외삼촌, 저 재산 다 포기하고 회사 일에서 손 떼고 이 집안에서 빈손으로 나가야 돼요. 준수야! 준표형한테 무릎 꿇고 용서 빌어야 돼요. 어머니, 외삼촌, 저 죄값 치러야 됩니다. 안단태가 준표가 아닐 수도 있잖아. 준수야, 어떻게 안단태가 준표란 말이야? 이건 말이 안 되잖아. 안단태 씨하고 할머니 친절하게 결과 보면 알겠죠. 결과는 무슨 결과를 봐. 그냥 안단태 그놈을 우리 집안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해야지. 아직도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시겠어요? 준표 형 인생만 망친 게 아니라 큰어머니 돌아가시게 하고 할머니 큰아버지 인생도 망쳐버린 거잖아요. 진짜 확인 결과 나올 때까지 조용히 가만히 계세요.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. 이게 외삼촌한테 주는 내 마지막 기회입니다.